우리가 교만과 싸우잖아요. 뭐 정력과도 싸우고 뭐 돈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비슷한 맥락? 아, 그 정도로 이게 힘든 싸움이구나. 나도 소리 내고 싶고 나도 소리에 똘마니 잡히고 싶은 그 상황에서 아 그렇지만 나는 이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소리에 똘마니 잡힐 때 많아요? 많죠. 아직도 멀었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국민의 음악 코치 이기현입니다. 전국민의 음악 코치 옆에 항상 세트로 있는 아, 좀 있으면 가셔야 되잖아요. 네, 스웨덴으로.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겠지만 오랜만에 한번 또 소개 한번 나가야겠다. 감독님 여기 신재환 선생님 프로필이랑 간단하게 어떤 분인지 소개를 하고 일단 좀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꿈꿔 여러분. 신재환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벌써 우리 재작년에 1회 마스터 클래스를 했었고, 네. 2회 때 나오셨고, 네. 그래도 이제 1년에 한 번씩 오셨네요. 그러게요. 감사하게도 코로나 기간인데 네. 왔었고, 지금도 이제 시간이 어떻게 잘 맞아서. 항상 아쉬워요. 네. 내일 모레면 다시 스웨덴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점심 약속 있어가지고 인사하러 오셨는데 지금 30분 얼른 찍자고 제가 그냥 준비 안 됐는데 들이댔거든요. 노래도 좀 시간 되면 불러주고 가세요. 몇 곡만 꼽아요. 너무 기다리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스터 클래스를 진행했어요. 신재환 선생님이랑 며칠 전에 정말 깜짝 놀라셨죠. 아마추어들의 그렇죠. 수준이 너무 열정도 있으시고 그 배움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너무 크셔서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기대 안 하고 있어요. 이건 진심이에요. 우리가 참가자 여러분들 기분 좋으시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왜 이렇게 감동이 되고 선생님 오랜만에 프로 성악가들의 노래에서는 느껴볼 수 없는 약간 설레면서도 풋풋하면서도 떨리고 긴장되지만 최선을 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좀 이게 진짜 노래를 시작했을 그렇죠. 때 마음 아니에요?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음악의 그 시작할 순수함, 때. 아름다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순수하기 때문에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희들은 좀 변질됐죠. 이게 업이잖아, 업. 이걸로 생활을 해야 되고 돈을 수입을 네, 창출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저를 써줘야 되는 사람한테 더 잘 보이는 노래를 표현해야 되고 그 다음이 이제 관객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죠. 좀 그래요. 제가 좀 되게 항상 요즘에 드는 생각이 아 내가 관객을 먼저 생각하진 않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하게 네. 왜냐면 나는 더 좋은 무대 가고 싶고 내 개런티가 더 높아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조금 더 잘 보여야지 그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 마스터 클래스 하시는 분들은 그런 마음보다는 노래를 너무 사랑하고 진심으로 이 노래 자체를 너무 흠모하셔서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부를까를 생각하시기 맞아. 때문에 우리가 초심을 잃으면 맞아. 정말 잃지 않았지만 네. 그래도 조금 더 한 번 더 상기하는 시간이었는데 우리가 레슨도 열심히 해주시면서 Q&A 시간을 가졌잖아요. 그때 네.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저는 성악가 같은 발성적인 소리를 잘 못 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냥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기차 화통 삶아 먹은 소리 있잖아요. 막 하고 일단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성악가 그러면 이렇게 해야 성악가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서 노래를 되게 완성도 있게 잘 하시는데도 선생님 저는 성악적인 발성이 아니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지금 요 방송 네, 보시는 분들도 네. 조금 뭐가 잘하는 노래고 중요한지 선생님 느낀 네. 거를 쫙 얘기해 주세요. 오늘 일단은 성악적인 발성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소리가 먼저예요. 소리가 잘 들리고 좋은 소리가 나야 그 소리로 아름다운 노래를 요리를 하는 거죠. 만드는 거죠. 네. 그렇지만 노래를 잘 부르기 위함이 첫 번째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니까. 노래를 그쵸? 잘 부르기 위한. 네. 노래를 잘 부르기 위한 미학, 아름다움을 전달하기 위한. 네. 가장 중요한 도구가 발성이지만 네. 발성을 하기 위해서 노래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물론 저도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목소리를 생각하고 발성 연습을 하고 하긴 하지만 무대에 올라가서는 내가 갖고 있는 이 소리로 무언가 아름다움을 사람들한테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름다움을 전달하기 위해서 노래를 해야 되고 내 감정을 노래에 실어서 표현해야 되고 네.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표 자체가 발성이 되면 안 되지만 그렇죠. 사실 무대에 올라가면 선생님 그렇잖아 막 인자하고 그 소리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럼요. 아직도 멀었는데
그게 또 되게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우리 이제 프로들, 성악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은 발성을 죽을 때까지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도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 왜 그거를 아마추어 성악가들한테까지 당신도 발성을 생각하게 하세요. 이거를 왜 지워주냐고. 그분들은 아름다운 노래를 하시면 돼요. 물론 발성적인 진보도 필요하겠지만 네. 발성을 먼저 주입시켜서 아 목을 열고 꾹배를 또 하고 뭐 하고 그런 고민을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정말 죄송하지만 누구 이렇게 저한테 가끔씩 질문하시는 분들도 보면 선생님 제가 뭐 아반띠가 어쩌고 앞보좌가 안 돼가지고 어디서 다 들으셨어요. 뭐 술피아토 근데 그냥 아 내세요. 그럼 저도 잘 모르겠고 그냥 아 들었을 때 그분도 좋고 저도 좋은 소리가 좋은 게 맞나요? 그걸 생각한다고 선생님 돼? 그러면 좀 지금 소스테누토가 안 됐고 이 아니,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해서 좋은 소리가 나겠지만 그거를 어떻게 무슨 의학적 뭐 음성학적으로 내가 이걸 어떻게 컨트롤을 해요? 네. 그렇죠. 뭐 영국애가 들릴 수는 있어. 뭐 하품하는 것처럼. 그러면 그 정도 수준이면 됐지. 이거를 어떻게 혓부를 내리고 목을 골라를 여기다 놓고 이거를 할 새가 없어요. 그렇게 했다가는 노래를 시작할 때 이미 표정에 보여. 아, 저 사람은 노래를 안 하는구나. 다른 행동을 하는구나. 이 아름다운 노래를 표현하는데 굳이 이렇게 저 사람 왜 노래 안 하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노래가 아니라 발성이에요. 네. 그거는 노래가 아니라. 네. 발성 연습은 처음 하시고 노래할 때는 노래하셔야죠. 그게 연결시키는 게 참 어렵죠. 근데 쉽진 사실 않아요. 물론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서 열심히 생각하고 네. 고민하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노래의 아름다움을 전달하는 것. 목표를 여러분 네. 큰 소리로 내 소리를 자랑하고 깜짝 놀래켜줘야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그렇죠. 수 있는지를 먼저 그렇죠. 생각해야 되네. 네. 피아노도 마찬가지예요. 괜히 그렇죠. 욕심이 들어가면 힘이 들어가니까 큰 소리를 보여줘야지 하면 실수를 해요. 오히려 그냥 이걸 좀 릴렉스하면서 풀어놓을 네. 때 더 자유롭게 맞아요. 좋은 연주가 네. 나오는 것 같거든요. 아, 이게 되게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좀 어떠세요? 심리적으로는 선생님 그런 심리적으로 중요하죠. 항상 너 이제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교만과 싸우잖아요. 뭐 정욕과도 싸우고 뭐 돈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비슷한 맥락? 그 정도로 이게 힘든 싸움이구나. 나도 소리 내고 싶고 나도 소리에 똘마니 잡히고 싶은 그 상황에서 아 그렇지만 나는 이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소리에 똘마니 잡힐 때 많아요? 많죠. 아직도 멀었죠. 그게 그 싸움이 그렇게 친절한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워. 저는 아직도 모르겠고 잘 몰라서 고민하고 남들 하는 거 보고 배우는데 자꾸 선생님이라고 그러면 선생님 아니거든요. 선생님이시죠. 그래도 우리 마스터클래스 또 지도 교수님이셨고. 근데 신재환 선생님도 많이 또 레슨도 많이 받아보시고 우리 뭐 이태리 에스테도 달가 그쵸. 선생님도 많이 만나보시고 여기저기 다 다녀봤죠. 뭐 스칼라 아카데미도 또 계시면서 네. 정말 세계 최고의 가수들을 만났는데 의외로 그런 거 잘 얘기 안 하시죠. 발성적으로 횡경막을 여기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거의 대다수는 어때요? 그렇게 이야기하시진 않아요. 왜냐면 노래를 위해 이 부분은 어둡게 해야 한다. 이 부분은 밝게 해야 한다. 이 부분은 숨을 더 많이 쉬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터치하시지. 아니면 선생님 그게 또 선생님마다 약간 발성법이 다른 그렇죠. 게 있어서 그럴 다른 수도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있겠죠. 왜냐면 다 자기마다 자기 방법이 있으니까. 하지만 결국 그분들도 이야기하는 건 예를 들어서 저희는 거의 대부분 이제 오페라 아리아를 레슨 받잖아요. 뭐 이중창. 그러면 그 아리아와 오페라의 캐릭터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이 캐릭터와 이 상황에 대해서 이런 소리를 내야 되니까 이렇게 준비하다. 이렇게 뭐 흔히 말하는 꽃배로 또 뭐 어두운 소리를 낸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이거를 발성적으로 여기를 꽃배를 또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딱 그렇게 정해서 얘기할 수가 없는 거구나. 그렇죠. 물론 뭐 F샵, 뭐 솔 이런 데서 뭐 어떤 선생님들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시지만 그것도 필요해요. 근데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생각해야 되지만.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부르실 때도 일단 기본적으로는 오페라 가수니까 오히려 오페라가 더 편한 건 선생님 이게 좀 오페라 잘하시는데 한국어로 된 가곡하람 좀 어색하신 분이 있는 것 같고 성악가들도 또 우리 왜 교회에서 하는 그 찬양 부르는 그거 이게 좀
작곡가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느냐에 따라서도 성악가가 이걸 표현하는데 좀 다른 게 있나요? 약간 큰 장르별로?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오페라는 오페라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테너니까 그 테너에 맞는 음역을 이렇게 음역을 위해서 작곡을 하기 때문에 제일 테너가 빛날 수 있는 그 그렇죠. 음역대를 예, 예. 작곡가가 염두에 두고 예, 쓴 거죠. 그럼요. 염두에 두고 쓰셔서 아. 그 모음도 고음의 뭐 이 발음이나 이렇게 좀 약간 닫혀 있는 모음보다는 아, 뭐 오, 에 이런 발음으로 써놨어요. 아.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빈체 할 때도 그렇죠. 빈치면은 또 힘들죠. 이 발음이 걸려버리면 예. 아. 라스페 네. 그것도 아 진짜 어. 그렇네요. 도스카 할 때 오 열려 있잖아요. 오 아 그게 근데 한국 가곡도 그래도 어느 정도 성악가를 위한 폼이죠. 그렇죠. 한국 가곡도 그런데 일단 한국 발음 자체가 한국 모음 자체가 아.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어려운 것 같아요. 좀 네. 한국 모음이 네. 또 아, 이태리어랑 다르구나. 이태리어가 더 쉬운 것 같아요. 그것도 사실 그럼 진짜 잘 부르려면 좀 연구는 하셔야 네, 되죠. 네, 발음 붙이는 그쵸, 것도 그렇고 네. 그렇고 하되 절대 그 한국 가곡을 부르면서 거기서 얻어내고자 하는 작곡가가 의도하는 그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발성으로 나비야 나비야 이리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한 사람 있어요. 봐봐 나비가 저기서 날아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밤인가 낮인가 뭐 날씨가 좋은가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 나비가 엄청 큰 건가 아니면 뭐 살랑살랑 날아오는 건가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러면 노래를 할 때 나비 하겠어요.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오너라 가사를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게 어, 그렇게 되면 적절하게 아, 요 정도 사이즈가 되겠구나 아... 그게 좀 어느 정도 나오죠. 예. 물론 그러니까 항상 이야기하는 건 발성을 생각 안 하면 안 돼. 이건 없어. 발성을 생각하셔야 돼요. 기본기가 돼야 그렇죠. 되니까 발성을 생각하되 근데 하되? 노래를 해야 되면 이 노래는 그렇죠.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퍼센테이지구나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게 이제 100이면 그걸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내가 지금 90이 발성만 생각하고 있는지 아... 가사의 뜻도 한 번도 안 읽어보고 어떻게 감정을 표현할지에 고민이 없이 네. 사실 좀 발성만 생각을 많이 하죠. 쉽지 않죠. 어떻게 보면 처음에 노래를 발성적으로 다 불러서 그 다음 내가 이 노래를 불러야겠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런 생각 했었고 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그냥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왜냐면 아무래도 선생님 우리 대학 입시할 때 다른 악기도 그런 것 같아요. 일단 테크닉적으로 발성이 좋은 학생들을 뽑잖아요. 그렇죠. 좀 그런 영향도 좋고. 있을려나 일단 네. 크고 소리가 좋고 고음 잘 나고 하면 한 곡을 막 들고 파잖아요. 그렇죠. 아마추어들도 그렇지만 이제 프로 성악가로 나가실 분들도 너무 발성이 중요하지만 선생님도 그거를 발성에 이렇게 꽂혀 있는 때가 있었고 이제 와서 보니 음악을 만들고 하다 보면 같이 발성도 가는 거라고 약간 좀 이렇게 깨달으신 거예요. 저도 발성이 중요하다는 생각은 당연히 하고 있었죠. 그래서 네. 이제 이태리로 유학을 갔고 아. 원래는 독일로 유학을 가고 싶었는데 그래요. 독일로 가는 것보다 이태리로 가는 게 뭔가 소리의 진보라든가 오페라가 또 이태리말로 써 있으니까 아, 이태리로 가는 게 더 낫겠다 해서 이태리로 갔고 이태리 가서도 학교 다니면서 학교 계속 이제 좋은 선생님들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잘했어. 이태리에 왔을 때부터. 더 잘하고 싶고 더 뭔가 좋은 소리를 내고 싶어서 계속 돌아다니긴 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느끼는 거는 아, 노래를 잘해야 되는구나. 좋은 소리를 가지고 노래를 잘해야 되는구나. 네. 그럼 지금 신재환 선생님은 이게 뭐 아마추어건 다건 당연히 다르겠지만 프로 성악가로서 100이 목표면은 좀 뭐를 많이 두세요? 중점을? 뭐에 좀 한 80이 뭐예요? 글쎄요. 그 순간에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내가 일단 편안해야 된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요. 아, 그것도 중요하다. 그거 의외로 생각 안 하세요. 아, 내가 힘이 좀 덜 들어가야겠구나. 아~ 왜냐면 분명히 나중에 힘이 들어갈 거야. 하지만 힘을 더 안 들여야지. 이런 생각이라도 네. 내가 컨트롤 할 수 네, 있는 선에서 네, 하려고 네, 네. 그거 너무 중요한데? 그게 단데? 그게 다야. 왜냐면 그게 단데? 뭐 턴다 그래요. 이렇게 아, 가슴에 힘이 안 들어가게. 아.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해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 그렇잖아요. 내가 이 노래를 잘 부르기 위해서 감정을 잘 전달해야지 하지만 그 감정에 빠져서 모든 게 다 흐트러질 수도 있어요. 너무 감정에만 또 빠져. 그러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뭐 흔히들 뭐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겁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진짜로 냉철하게 그 순간 내가 발성도 생각하면서 노래도 잘하면서 아 힘도 덜 들어가면서 저기 관객이 누구 왔나? 이것도 보면서 반주랑 잘 맞고 있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을 해야죠. 아 그렇구나. 그리고 또 이기현 TV를 보시면서 음악적인 좀 그런 소양을 더 기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엄청 중요하죠. 너무 소리만 하는 거는 약간 축구로 따지면 너무 그러니까 슈팅 연습 테크닉이 기본인데.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우리가 하는 노래 자체가 다 문학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문학적인 소양과 감성이 기본으로 있어야 돼요. 기본 소양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요. 저는 좀 웃겼는데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인가 막 네. 시집 들고 다니고 그랬어요. 아니 시도 그래, 쓰고 막 그랬어. 아니 결국은 언어더라고요 생각이. 네. 아 맞아요. 그 시 음가에 나오는 아름다움. 아 그게 너무 근사하고 좋은 거야. 와이프 꼬실 잘 보이려고 여기다 이렇게 하고 다녔었잖아요. 원래 그죠 외국어로 된 시집 네. 같은 거. 아 중요해요. 네. 그래서 시 읽고 뭐 시편도 막 읽고 그랬었어요. 아, 그랬구나. 네. 그 독일 이제 리트 같은 건 완전 시잖아요. 그렇죠, 가곡은 네. 이태리 가곡도 참 아름다운 게 많은데. 외국어로 말로 잘 읽혀지지도 않는 건 노래로 잘 안 되거든 사실. 그렇죠. 어렵죠. 그거를 읽고 여기 마음에 담아서 이거를 내 식대로 해석을 해서 노래와 같이 이렇게 전달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텍스트가 소화가 돼야 돼 나한테. 아. 이 소화가 안 되면 그냥 하는 척 하는 거죠. 우리끼리 얘기는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뜻도 모르고 부르시는 분도 많죠. 많죠. 저도 많이 그랬었고, 근데 그렇게 하면 거짓말인 거지. 좀 가짜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반주할 때도 되게 쉬운 곡도 이제 제가 뜻을 모르면 잘 못하겠어. 뭐라고 되지?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거 있어요. 고민인데, 뜻도 많이 알고 공부도 많이 하고 열심히 했는데, 무대에서는 사실 뜻도 모르고 그냥 발성이나 소리가 좋은 사람이 더 잘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너무 공부 많이 하고 준비했는데 또 반대로 발성이 안 되면 그게 또 빛이 안 나긴 그렇죠. 해요. 이분 되게 그냥 하나도 공부 안 했는데 원래 타고난 소리도 좋고 막 너무 쨍하면 사실 거기에 열광할 수밖에 없거든요. 공부 안 돼 있어도 사실은. 그래서 더 좀 발성 할 수도 있어요. 당연하죠. 있죠. 발성 중요해요. 왜냐면 무대에 올라가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노래를 쉽게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발성이 기본이 돼야 돼요. 이게 소리가 나고 편안하게 고음이 나고 음정이 나야지 네.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거를 자유롭게 요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거기서 발성만 하면은 그게 발성 시간이지. 노래하는 시간이 콘서트가 아니죠. 아니죠. 결론을 내자면 그런 어려운 거는 그러니까 좀 아직 이게 안 됐는데 프로 세계에서의 이걸 우리가 논하는 게 좀 귀여운 것 같아. 네, 저는 좀 죄송해요. 그 뭔가 이 우리가 고뇌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왜 음악을 너무 사랑하는 아마추어들한테 이렇게 짐을 지어줬는지. 그거에 갇히다 보면 정말 그럼요. 재미와 기쁨, 그 노래하는. 아름다움, 노래의 기쁨을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감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저만큼 내가 발성이 안 되니까 네. 이 노래 이렇게 해도 되나? 네. 그 왜 큰 소리를 내시려고 하세요? 왜 강력한 고음을 내시려고 하시냐? 오페라 무대 가시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오케스트라를 뚫어가지고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물론 그런 음정이 내고 싶은 게 너무나 이제 소망하고 꿈이긴 한 건 이해하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하셔야지 발성으로 계속 다져서는요 잡히질 않아요. 우리 집에서 그 폐해가 일어나고 있어요. 네. 우리 남편이 맨날 하도 이제 이기현 TV 보면서 유명한 신재환 선생님 노래들을 자기도 흥분해서 일차야 하면 뒤로 빠졌어 인골라야 그건 아니 제가 하도 그러니까 자기 앞에서는 지적할까 봐 노래를 못하겠대. 내가 어머 너무 큰 잘못을 했구나. 이 사람 무슨 전공자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재밌어서 빈채야 하는데 아 그거 뭐가 어쩌고 지적을 하니까 그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애요? 자기가 좋아서 노래를 부르는 맞아, 건데 맞아. 뒤로 빠졌네 소리를 저도 모르게 이제 저도 그러는 것 같아. 근데 그런 경향이 있잖아. 우린 자꾸 듣고서 그러니까. 지적하고 근데 그게 내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고 남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리고 그러니까. 또 우리 성악가들 저 성악가는 아니지만 코치니까 자꾸 또 지적 우리가 지적은 솔직히 쉽지 선생님 그것도 좀 되게 막 가르치는 그렇죠 뭐 다 들리죠 다 들리긴 한데 나는 안 돼도 이거 또 바꿔 생각하면 나는 또 얼마나 잘하는 나는 뭐 돼 그게 네.
저도 뭐 아직 멀었는데. 우리 신재 선생님 이제 노래 한 곡 빨리 5분 남았기 때문에 들려주 우리 한 번도 안 봐주고 진심으로 그냥 해야 되는데 또 댓글도 뭐 어쩌고 잘한다고 하겠지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혹시 좀 에이 별로입니다 하시는 분들 나와서 불러주시면 됩니다. 네, 아침 10시에 나와서 하시고 지금 전날 전날 10시까지 전날 10시까지 마스터 클래스 하시고 아침 10시에 노래 불렀을 때 요 정도 나 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 아 진짜 좀 출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눈치 보지 말고 네. 프로 성악가는 물론 아직까지도 신재환 선생님도 연구하고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그쵸. 스칼라 극장 섰는데도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스웨덴에서도 우리 다음 시즌에 뭐죠? 한여름밤에 꼭 오페라? 다음 시즌에 이제 3월부터 네. 하게 되는데 벤자민 브리턴 오페라에 네. 한여름밤에 꼭 네. 거기서 라이산더 역할 주역으로 네. 네. 출연하십니다. 네. 스페인 왕립 오페라 극장 네, 스웨덴 스페인 네. 자꾸 가야 되는데 보러 거기에 그 정도 쓰시고 스칼라 아카데미 밀라노 오페라 극장 서시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전 그 의견에 반대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공연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너무 되게 기대돼요. 네. 영어 오페라기도 하고 역할 자체가 동양인한테 주기 되게 좀 어려운 그런 역할인데 너무 잘하고 너무 감사하죠 저는 진짜 우리 채널에 나왔던 우리 뭐 고경일 선생 또 덴마크 극장에서 네. 활약하시고 뭐 그런 분들에 비하면 저는 너무 진짜 독일 뭐 네. 스웨덴에서 또 오페라 주역으로 이렇게 한국 분들이 서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감동스럽습니다. 우리 프로 성악가 여러분들은 더 정진하셔서 신재환 선생님의 이 정도 커리어를 쌓아도 아직 고민이 있다. 커리어 아닙니다. 그냥 거기서 그냥 그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뭐 선생님 세계적인 성과 이런 거 아니고 진짜로 이렇게 겸손하시고 그리고 아마추어 성악가이지만 내가 정말 나의 노래를 더 완성도 있게 잘 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발성을 충분히 되게 중요한 네. 거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하시되 한 곡을 완성도 있게 하실 때는 목표를 어떻게 하면 내가 편안하게 더 아름답게 이 노래를 전달할 수 있을지를 네. 그게 70, 발성 30 정도? 그쵸. 생각하셔도 돼요. 예, 가장 중요한 건요. 내가 노래할 때 편하고 잘 부르고 감동이 있고 이 노래를 사람들이 들었을 때 괜찮다, 좋다. 서로 좋았을 때가 가장 좋은 거예요. 베스트. 예. 나도 좋고 예. 들으시는 분들도 예. 편하고 좋고 내가 되게 힘들고 여기가 너무 힘들고 그렇게 불렀는데 사람들이 야, 좋다. 그러면 저한테는 이미 데미지가 쌓였어. 이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좋은 방법일 수도 있지만 제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다가는 조금 힘들겠네. 이거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나도 좋고 나도 조금 편하고 사람들이 아 좋다 감동이다 그러면 아 이게 맞는 방법이구나 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목표 자체가 힘들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는 네. 다른 일도 세상 살면서 힘들어 죽겠는데 노래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우리 행복하자고 부르는 맞아. 게 노래잖아요, 선생님. 어려움은, 어려움은 저희 몫입니다. 그러니까 네. 저 노래 그렇게 못해도 맨날 부르잖아요. 피아노 치면서 목이 쉬어가지고도 네, 하잖아요. 네. 이렇게 편하게. 네. 내가 좀 제 노래는 어때요, 선생님? 아, 선생님 훌륭하죠. 아니, 그러니까 발성적인 거 생각하면 못하죠. 어떻게 해요? 아니, 그냥 잘하시면서 왜 그래? 근데 그냥 제 필대로 가는 거예요. 진정성 네, 있게, 맞아요, 선생님. 맞아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네, 그러니까. 그게 100점이죠. 그래도 좀 발성 레슨 좀 해줄래? 제가 하면서. 욕심은 생겨. 또 오늘 만나면 또 발성 레슨 받고 싶고. 너무 감사하고, 5분 남았으니까 노래 한 곡 들려주세요. 네, 빨리. 우리 네. 한 곡 가고 한번 네. 해볼까요? 네. 지지난주에, 지금 연습할 시간이 없어서, 지지난주에 우리 전주에서도 공연했었는데, 네. 뱃노래 한번. 빨리 할 수 있는, 네. 금방 확 끝낼 수 있는 네. 밴노래 청해 들으면서 신재환 선생님은 내년에나 뵐 수 있을까요? 네, 내년 여름에 여름에 또? 예, 여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클래스 네. 기대해 주시고 공연 잘 마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헤어 내려 어서 너저라 찾아 12월의 24일이죠. 토요일 오후 5시에 이기현의 음악살롱에서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음악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지금 뭐 한 9월부터 시작된 음악살롱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참여하셔서 함께 행복을 나누고 너무 재미있는 시간을 같이 잘 보내고 계시는데요. 12월 24일날 뭔가 이렇게 크리스마스 분위기 때문에 들떠있기는 하지만 또
막상 어디 갈 데 없잖아요, 여러분. 저도 그렇거든요.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오 홀리 나잇 노래 함께 배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제가 우리 이기현 오페라 연구소 채널에 한번 우리가 배운 적이 있었죠. 오 홀리 나잇을 재작년인가 뭐 올려드린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영어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아 저는 영어를 하나도 못해요 선생님 하시는 분들 얼른 오십시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전 국민의 음악 코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 어떻게 하면 쉽고 감동적으로 재미있게 노래를 부르실 수 있는지 알려드리고 여러분들 함께 배워보시고 자 시선을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아주 열정의 테너 이규철 그리고 소프라노 신승아 선생님께서 특별한 공연을 또 준비해 주시고 계십니다. 크리스마스 특집이기 때문에 아 정말 모시기 힘든 게스트분들을 우리가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오셔서 이기현 오페라 연구소 우리 꼼빠 여러분들과 함께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롭게 다가올 2023년을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지내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 영상 하단 설명란에다가 어떻게 하면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네이버 폼 그리고 이영애 실장님의 전화번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핸드폰 문자로 참가 신청 또 인원 적어주시고요. 가족분들 또 친구분들 함께 오셔서 좋은 연말 연시에 또 추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가비 입금 안내를 드리고 입금 되신 분들 순서대로 참가 확정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분들 오셔서 아, 또 특별히 우리 아주 푸짐한 선물 행운권 추첨 시간도 있으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꼼빠 여러분들 12월에 이기현의 음악살롱에서 반갑게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신청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